형제 여러분, 이렇게 부처님 전에서 자리를 함께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들 꽃놀이 갔는데 좋은 계절이기 때문에 가는데 그런데 가시지 않고 이렇게 부처님 전에 앉아서 법문을 듣고 마바냐 바라미를 염송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오늘 법문이 끝나고 나면은 저 세월호에서 돌아가신 많은 영인들을 위한 천도제를 한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없기 때문에 같이 거기서 운명을 달리한 많은 영가를 위해서 일곱 분만 마반야 바르미를 응답합니다. 목다 주십시오. 네. 나무 삼세 불모 성취만 무에 위등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저희들이 지은 나의 공덕이 일체의 중생들의 공덕이 되어 모든 중생 빠짐없이 성불하고 위없는 불구토를 이루시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월호라는 배에서 많은 영령이 영가들이 생겨났고 귀중한 생명들을 잃게 되었는데 이런 것을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정말 이 세상에는 신이 있는가 부처님은 계시는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불교는 뭐 하는 것인가? 다른 종교는 뭐 하는 것인가? 이런 어떤 자괴감, 이런 말, 이런 생각들을 지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불교가 무언가? 무엇이 불교인가? 원래 불교라고 하는 말은 한문으로 보면은 부처 불자의 가르칠 불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한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한 세 가지 뜻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교설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에 의한 가르침이다. 이런 뜻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건 석가모니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라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부처님이 되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그 한문으로서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뭉뚱들어서 같이 말하면은 부처님께서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되는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불교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부처가 되는 가르침이고 이런 여러 가지 말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그렇다면은 그 부처란 것이 무언가? 부처님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무엇이 부처님인가? 이런 의심을 가질 수 있고 이런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책들이 나와 있고 또 2600년 전에는 부처님께서 84,000의 법문을 하셨습니다. 과연 부처님이 무엇일까? 우리들은 잘못 생각하면은 아 부처님이라는 어른이 2600년 전에 저 가비라 고개라는 조그만한 나라에 태어나셔서 보를 이루시고 그 다음에
45년 동안 법문하시다가 그 법문을 남기시고 열반에 드신 어른,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도 역시 부처님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짜 부처님은 아닙니다. 진짜 부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석가모니 부처님은 부처님의 그림자에 뿌립니다. 그림자지 진짜 부처님 아닙니다. 그럼 진짜 부처님 뭔가?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찾아야 할 부처님입니다. 만약 여기에 대한 의심이 없이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 그래서 그분이 남기신 말, 그 말고 다른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부처님을 정말 모르는 거죠. 즉 부처님을 단순한 인격적인 부처님으로 생각해버리면 불교를 1%도 모르는 겁니다. 적어도 부처님을 인격적인 부처님이 아닌 진리인 부처님, 법으로 보는 부처님을 이해할 때 우리는 불교에 대해서, 부처님에 대해서 조그만 지혜가 생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부처님에 관해서 많은 경전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들이 항상 같이 공부하는 이 대본 반영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느냐면은 오늘의 법회보를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네 번째 줄에 제목이 반야바라밀이 부처님이고 반야바라밀이 세존이다 되어 있는데 네 번째, 다섯 번째 보면 대품 반야경 누교품 제66에는 찾았습니까? 이거 따옴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좀 깁니다만 같이 읽어봅시다.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반야바라밀을 받아 지니면 곧 과거, 미래, 현재 모든 부처님의 안욕따라 삼략삼벌을 받아 지님이 된다. 아나나,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현재 나를 꽃이나 향, 장신구, 바르는 향, 향수, 의복, 깃발, 일산을 가지고 공양, 공경, 존중, 찬탄하고자 하면 마땅히 반야바라밀을 받아 지니고 독성하며 설하고 가까이 하여 꽃이나 향 내지 일산을 가지고 공양, 공경, 존중, 찬탄해야 한다. 아나나, 반야바라밀을 공양하면 바로 나를 공양하고 또한 과거, 미래, 현재의 부처님을 공양하는 마침이 되는 것이다. 아나나, 깊은 반야바라밀은 한 구절이라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 아나나, 내가 부탁하여 당부하는 인연을 더 많이 설할 수 있지만 지금은 단지 간단하게 간략하게 설할 뿐이다. 내가 세존인 것처럼 반야바라밀 또한 세존이다. 네, 거기까지입니다. 지금 그리고 요 내가 세존인 것처럼 반야반을 또 세존이다 하는 요건 대품 반야의 말씀이고 그다음 거기 보면 법칭품 제37회는 해서 이 법칭품에서는 또 어떻게 말하냐면은 지금 제목에 있는 것처럼 마땅히 다음과 같이 알아야 한다. 반야바라밀이 바로 부처님이다. 반야바라밀은 부처님과 다르지 않고 부처님은 반야바라밀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누교품에서 보면은 무엇이 나오느냐면은 부처님 조금 전에 우리들은 오연행어품의 공양분을 같이 독성을 했습니다만은 부처님을 공양하고자 하면은 안욕따라 삼략삼보리에 공양을 하고 그리고 안욕따라 삼략삼보리에 공양을 하면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말할 것도 없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을 공유하여 마침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공양하고자 하면은 즉 삼세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고자 하면은 그 공양을 꽃이나 깃발, 황수 이런 걸 갖고 공양하자면은 바로 반야바라밀에 공양을 하면은 그것이 다 마침이 되는 것이다. 왜 그러냐? 반야바라밀이 바로 부처님이고 부처님이 반야바라밀이고 반야바라밀이 세존이고 세존이 반야바라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어떤 그 우리 생각을 우리들이 해야 되느냐면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불교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목표는 정각적 깨달음을 바른 올바른 깨달음을 얻는 데 있습니다. 안욕따라 삼략 삼보리를 얻는 곳에 불교의 근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마반야 바라밀을 염성하는 것도
물론 현세 이익을 위해서 마반야바람을 염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마반야바람의 염속이 안욕따라 삼락삼부를 얻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마반야바람을 염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합성을 한 대품반야경의 말씀이나 대품반야경의 누계품의 말씀이나 법침품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반야 그 반야 바라밀이 바로 부처님이고 부처님이 반야 바라밀이며 세존이 부처님이고 부처님이 세존이다. 세존과 부처님은 같은 말입니다만은 이래서 세존 즉 부처님과 반야 바라밀은 다르지 않다. 또한 안욕따라 삼략삼불이라고 하는 것도 뭐냐 우상 정등 정각 그 더 이상 위가 없는 바른 올바른 깨달음 그 자체가 뭐냐 그 자체가 반야바라밀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체종지가 바로 안욕따라 삼략삼불인데 그 일체종지가 뭐냐 바로 마반야바라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체종지라는 것은 일체 반역에서는 일체지란 말과 도종기란 말과 일체종기란 말이 나오는데 또 비슷한 말들입니다. 다만 우리가 일체종기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아 부처님의 가르침이 지혜인데 그 지혜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의미는 일체종지입니다. 일체종지가 뭐냐면 무엇을 알되 사물을 알되 부분과 전체를 다 아는 겁니다. 부분과 전체. 그런데 우리들은 무엇을 안다고 할 때 부분에 국집한 사람은 부분만 보고 전체 국집한 사람은 전체만 보는 겁니다. 부처님처럼 부분과 전체를 다 보지 못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요즘 계절이 아주 연한 연초록이 지금 현재 산천을 덮고 있는 그런 시절입니다. 계절입니다만은 이 계절을 보면은 지금 밖에 나가 보면은 숲을 바라보면은 산을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은 야 숲이 참 아름답구나. 그래서 숲의 아름다움을 전체를 보는 겁니다. 만약 그 전체에 빠져서 그 나무 하나 하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엄스러운 모습 이것을 보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다 본 게 아니죠. 다 본 것이 아닙니다. 숲의 아름다움, 장엄스러움을 본과 더불어 숲 속에 있는 나무 하나하나의 한 그루 한 그루 가지고 있는 그 장엄스러운 모습 이것까지 통틀어 봐야 숲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 나무를 생각하지 않고 연출이 덮여 있는 그 상황을 보면은 잘못 보는 것이죠. 이렇게 이 삼라만상의 모든 현상들을 부분은 부분대로 전체는 전체대로 통틀어 자 보는 그런 지혜를 지혜 가운데 특별히 일체종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체종지가 바로 깨달은 그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깨달은 지혜에서 보면은 반야바라밀이 바로 깨달은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은 생각을 좀 바꿔야 할 필요를 느낍니다. 무슨 생각을 바꿔야 되냐면은 지금까지는 반야바라밀을 염속하는 이유가 현세 이익을 얻든지 깨달음 얻든지 그렇게 그것을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법으로서 우리들은 마반야바라밀을 염속을 하고 경전을 독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 반야바라밀이 바로 세존이고 세존이 반야바라밀이다. 반야바라밀이 부처님이고 부처님이고 반야바라밀이다. 하는 그 이 말씀에 와서 보면은 아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이 정각을 올바른 깨달음을 얻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수단으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반야바라밀 그 자체가 바로 목표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반야바라밀이라는 생각을 여기까지 와야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반야바라밀이, 반야바라밀을 증가를 얻기 위한 어떤 수단이 아니라, 반야바라밀 그 자체가 된 그 입장까지 가야 우리들은 비로소 반야에게서라는 반야바라밀의 염송에 한 발을 쫙 다가섰다. 본래 자리에 다가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언제까지나 반야바라밀은 하나의 수단으로서, 깨달음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간주하고 마반야바라밀을 염송한다면은, 그래서 반야바라밀에 대해서 하나의 어떤 그, 방법론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은, 우리들은 반야바라밀에 다가설 수가 절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야바라밀 자체가 바로 목적이고, 반야바라밀 자체가 바로 수단이고, 반야바라밀을 제외한 다른 일체는 없다고 하는 거기에 갔을 때, 우리들은 비로소 바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즉 마반야바라밀이 부처님이고 반야바라밀이 세존이다 하는 여기에서 우리는 활로를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반야바라밀이 내한테 무엇을 가져다 주는 그 자체라고 생각하면 한 발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현세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마반야바라밀을 염속한다. 그래서 마반야바라밀을 염속하면 이러이러한 이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항상 이제 그러한 생각에 한몫을 대다 보면은 이게 언제 오나? 아니, 내가 지금 바라는 그 현세 이익이 집안이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하는 이것이 언제 올까 하는 그 기대 때문에 반야바라밀을 염속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야바라밀 그 자체가 바로 목적이고 수단이 되었을 때 반야바라밀 염송 그 자체가 바로 현세 이익과 직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반야바라밀 염송을 떠나서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오면은 우리들은 반야경에서 설하는 반야바라밀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다시 해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다른 모든 뭐 지장경이든 관음경이든 무슨 경이든 모든 경에 나오는 부처님의 말씀들이 궁극적으로 그 낙차가 어딘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신앙의 대상이 참 많습니다. 그 많은 것이 보살 가운데서도 한량 없는 보살이 있습니다. 부태여 문수 보현 두 보살뿐만 아니라 많은 보살 마살들이 있고 여기다가 또 부처님도 얼마나 많습니까? 한량 없는 부처님이 계시고 거기다가 신장님까지 있습니다. 신장님까지도 뭐 초삼일 법회에서는 주로 신장님께 공양 올리고 기도하는 그런 수가 그런 절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신장님까지도 신앙의 대상이 되고 어떤 때는 저 산신이나 수신까지도 신앙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말 다른 종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많은 신앙의 대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신앙의 대상이 전부가 뭐냐? 반야바라밀에 초점이 모아집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현보살을 생각하고 보현보살을 염할 때 보현보살님 뭐 이렇게 하는 그 염불은 별로 없습니다만 가령 이따 가정하고 보현보살님 보현보살님 이렇게 만약 염불을 한다면은 그것은 뭐냐 반야바라밀 가운데 반야바라밀이 가지고 있는 한량 없는 공덕 가운데 그 반야바라밀 즉 부처님 가지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 반야바라밀을 문수보살을 염할 때는 반야바라밀이 지고 있는 한량 없는 지혜의 공덕을 지금 문수보살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 반야바라밀은 바로 지혜야. 보현보살은 행동입니다. 모든 것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보현행해품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옵니다. 보현보살은 그 이름도 거룩할 사 열의 장자다 그랬습니다. 왜
보현보살을 열의 장자라 하느냐? 그거는 끊임없는 정력 때문입니다. 정기를 하는 겁니다. 노력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노력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비심을 낸다, 아니면은 일세중생을 다 구하겠다는 그런 원력을 세운다 하는 것도 그 모든 자비심이든 원력이든 다른 어떤 그 마음이든 노력이 없으면 하나도 성취될 수가 없습니다. 그 노력을 정진력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보현보살이고, 이런 정진력 자체가 뭐냐, 바로 마반야 바라밀이 지니고 있는 한량없는 덕성 가운데서 노력이라고 하는, 정지라고 하는 그것을 보현보살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럼 관시현보살은 뭐냐? 우리들이 이제 알다시피 관시현보살은 자비입니다. 그런데 이 자비가 그런 관시현보살이라는 그 관시현보살의 염불은 그럼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가? 필경은 마반야 바라밀이 지니고 있는 한량없는 덕성 가운데 자비심이 있습니다. 자비심이. 모든 중생을 사랑하라. 자비로 대하라. 하는 그 자비심이라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바로 마반야 바라밀이 지니고 있는 덕성 가운데 자비심을 우리들은 관시현보살 관시별 하면서 그것을 나타내고 있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은 모든 보살들이나 부처님의 명호라고 하는 것이 기실은 마반야 바라밀을 염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반야 바라밀을 염성 일구에 사실은 부처님의 모든 덕성, 모든 공덕이 그대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현재 우리 불관법에서는 마반야 바라밀을 염성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엇인가를 다른 절에서는 그냥 관시현보살하고 뭐 다른 걸 하니까 우리는 그냥 아 싫어, 다른 건 싫어. 그리고 관시현보살 하지 말고 우리는 마반야 바라밀 염성해라 하자. 그게 아닙니다. 마반야 바라밀 법이야말로 불법의 진수이기 때문입니다.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반야 바라밀 할 때 그 자리에서 한량없는 공덕이 솟아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반야 바라밀 염성이 많은 이익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은 불교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이익을 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만약 불교라고 하는 것이 마반야 바라밀 염성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을 주지 않는다면은 아마 할 사람 없을 겁니다. 잘못 생각하면은 우리들은 그래 수행이라 하는 거, 마반야 바라밀 염성이라 하는 거 이것이 어떤 사늘한 그 어떤 사늘한 그 법칙이나 이치 같아서 그런 어떤 이치와 법칙에 있어서는 무엇을 이루어주지만은 가령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을 좀 편하게 하는 그런 있지만은 그래도 마반야 바라밀을 염소해서 어떤 현세적인 어떤 그 물질적인 물량적인 것은 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마반야 바라밀을 염성함에 의해서 궁극적으로는 깨달음 자체에 도달하지만은 마반야 바라밀 자체에 도달하지만은 그 사이에 많은 이익이 오는 겁니다. 마반야 바라밀을 염성하는 그 속에서 어떤 법칙이나 이치를 뛰어넘는 그런 어떤 물량적이고 물질적인 이익이 실제로 내게 오는 겁니다. 만약 그런 것이 없었더라면은 단순하게 이치에 입각한 그런 것만이 있었다고 하면은 불교가 오늘날까지 26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존속되지 않았을 겁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불교는 인류가 고안한, 아니 고안한, 뭐 고안에 따르면 조금 오해가 있는 말이죠. 인류가 발견한 그런 종교 가운데서 가장 오랜 종교인 문명종교입니다. 여기서 문명종교라는 것은 사실은 문명종교가 따로 있고 무슨 뭐 저속한 종교가 따로 있냐 하면은 인간은 처음 태어날 때부터 종교성을 지고 있는데 그 종교성이라는 것이 이제 무속도 있죠. 점하고 무슨 뭐 구다른 그런 무속적인 것도 일단 종교라고 봤을 때 그것은 이제 좀 저급하다 그러시고 이렇게
불교나 기독교나 이런 종교들은 좀 이제 문명 종교다 말을 하기 때문에 이 문명 종교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불교가 가장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현세적인 현실적인 그런 물량적인 물질적인 그런 것을 하나도 안 주고 단순하게 마음을 편하게 했다 그것만 있었더라면은 결코 불교가 오늘날까지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위대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인류가 생긴 이래 많은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탄생을 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가장 영웅으로 생각하는 이순신 장군은 모두가 존경하고 따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어른입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을 종교적으로 승화시켜가지고 그냥 이순신 장군님, 이순신 장군 이렇게 염불하는 건 없잖아요. 왜 그러냐? 이순신 장군은 단순한 위인입니다. 아주 훌륭한 일을 나라를 구한 그런 어른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경하고 그분을 헌모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위대하고 인류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그런 어른이기 때문에 우리가 흠모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 자체가 뭐냐면은 바로 우리들이 생각하는 모든 공덕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겠다, 무엇을 이루겠다 하는 그 원천,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을 인격적인 부처님을 생각해서 어느 때 태어나서 어느 때 어떻게 사시다가 어떻게 가셨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존경한다. 거기서 뭉쳐버리면은 그거는 불교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부처님을 인격적인 인격체를 가진 그런 부처님이라고 인격을 뛰어넘는 모든 공덕의 원천인 그 부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공덕의 원천적인 그 힘이라는 거 하는 것은 우리들이 본래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입니다. 그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 자체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모두가 부처라는 말입니다. 너와 내가 부처라는 말입니다. 그 너와 내가 부처라고 하는 그 입장에서 서서 이것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 깨달아간다고 하는 말은 이 세상이 굉장히 지저분해 보입니다. 아주 부조리가 팔을 치고 정의가 서지 않고 무엇인가 지금 생로병사와 우비고뇌가 뒤집어져 있는 바람직하지 않는 세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깨닫고 나신 후에 하신 말씀이 그게 아닙니다. 희유하다. 일체 중생 실어불성이구나. 일체 모든 중생들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그 일체 중생이 모두가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모든 중생들이 완벽한 덕성과 물질적으로 한량없는 공덕을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타고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류불성, 불성하겠다는 말은 너 한 사람 한 사람이 한량없는 공덕과 덕성과 능력과 자비심과 이런 걸 다 가지고 있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태어날 때 이미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공간에 태어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이미 그런 공간에 태어났어.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참 공기도 신선하고 정말 아름답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런 공간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못 봐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그 세상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보면 이거 보여요. 눈을 뜨고 보면. 그 눈을 떠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한량 없는 공덕이 충만한 그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깨닫게 되고 거기서 내 삶을 즐겁고 기쁘게 갖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와서 45년 동안 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청고자연명이라는 그러한 한문이 있는데 이 청고자연명이라는 말은 하늘의 복이 스스로 올린다는 말이나 그 말입니다. 번역을 하면은. 그런데 하늘의 복이라고 하는 큰 복이 지금 현재 울리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내가 지금 현상에 태어났을 때 이미 복은 울리고 있었어. 그런데 내가 그걸 귀를 막고 그 복 소리를 못 듣고 있어요. 복 소리를 들으면은 그 복 소리가 얼마나 장엄스러운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저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형제 여러분도 다 그 잘 알고 있는 그 생명의 실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다니구띠라는 일본의 어른이 쓰신 그런 책인데 법문집이죠. 책인데 그 생명의 실상을 여러 번 60권짜리를 여러 번 봤습니다. 한 다섯에서 봤을 겁니다. 그래 보면서 그 다니구 선생의 말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어느 날 자기가 깨닫고 보니까 하늘의 음악, 천의 음악이 하늘에서 울리는 음악이 들리더라. 그 소리가 얼마나 그 휘황찬란한지 정말 놀랐다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북이 북수라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지금 현재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소리가 장엄한 하모니로서 우리를 즐겁게 하고 있는가. 그런 상황에 지금 우리는 놓여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못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잡스런 남을 비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말만이 가득한 우비 고뇌만 가득한 그런 소리만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이 충만한 세상이고 여기서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을 떴을 때 비로소 그 공덕을 내 것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것으로. 언젠가 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는 오늘 형제 여러분들이 공양문을 오영협회 공양문을 독성하는 것을 들으면서 어릴 때 제가 출가해서 수개하고 얼마 안 됐을 때 기억이 새록새록 났습니다. 오늘도 났습니다. 그때도 났지만 제가 저는 출가를 21살에 했는데 그 21살에 출가를 해가지고 법무사에 가서 이제 계를 받고 스님이 됐는데 그때 원주 스님이라는 어른이 자꾸 그때 이제 22살 되는 이 갓 산미가 된 스님한테 자꾸 보살님들이 오면은 상을 차려달라는 거예요. 밥상을 차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두 번 달고 자주 이제 그것도 원주 스님한테는 많은 보살들 찾아와요. 계속 찾아오면 끼니 딱 12시가 돼서 오면은 딱 그 공연 시간이니까 되는데 12시가 지나서 오면은 한 시나 2시 되면은 아니 공연을 안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꼭 나를 보고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 보살 그 밥을. 그 약이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약이 오르냐면은 스님들이 처음 계를 받고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말을 듣게 됐냐면은 내 부처님이 사생의 자부요, 테란스바 사생의 자부요, 모든 공약의 원칙이라는 그런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렇다 하는 그런 자만심을 심어줘요. 너 자신도 스님으로서 한량없는 어떤 그 삼계 도사다 하는 그런 말을 자기 스스로 이제 고치를 받아요. 그래서 아니 내가 지금 삼계 도사인데 삼계를 끌고 갈 그런 스님인데 아니 내가 지금 저 집에 들어가지고 이 보살들 밥이나 밥차례 날라주고 되겠느냐? 딱 약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약이 올라가지고 언젠가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이 말씀 드려야겠다.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는
서울에서 복막염 수술을 하시고 내려가서 얼마 안 됐을 때요. 부모사에 있는 몇 번째 가는 어른이었는데, 선생님 한 아침 예불 마시고 찾아뵀어요. 이기당당하게 찾아뵀어요.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딱 절을 하고 얼마 드렸습니다. 선생님, 지금 원주 선생님이 절을 지금 현재 구박을 합니다. 예? 절을 보고 자꾸 보살님들의 밥상을 봐오라 그럽니다. 이건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선생님이, 응? 사생을 잡으라 그랬는데, 왜 저를 보고 지금 복령을 체류하라 합니까? 하고 따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 따지는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들으시더니, 그래. 너 말도 맞지? 그렇죠. 제가 말이 맞죠. 그런데, 중생공양이 재벌공양이라는 말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저, 봉양이라는 것이 뭐냐, 꼭 불보살님이 공양하는 게 아니라 중생을 잘 섬기는 것이 모든 부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게 이제 중생공양, 재벌공양이라는 말인데, 그게 지금 여러분 조금 전에 형제 여러분이 같이 합성한 그 공양문에 나오는 주 내용입니다. 어떻게 한량 없는 부처님께 공양 올리느냐, 그 많은 부처님이 어디 계시느냐? 처음에는 이걸 모를 때는 부처님이 얼마나 많은 한량 없는 부처님이 어디 계실까 하는 것을 의심하게 되는데, 이제 이 도리에 와보면, 아, 한량 없는 부처님이라는 어른들이 전부가 한 사람 한 사람이란 말이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처님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처님이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공양하는 것이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는 거요. 이제 그 말씀을 들으라니까 몇 개 팍 풀렸어요. 완전히 그냥, 응? 항복을 한 거요. 아. 그렇게 절묘한 말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저는. 그런데 스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아, 그런 도리가 있구나 하고 물러나와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밥상을 아주 즐겁게 차려줬어요. 즉, 우리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이미 공덕을, 한량 없는 공덕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무엇을 원하고자 하죠? 내가 지금 이것을 이루어야겠다 하는 것이 가령 그 원 가운데 누구누구는 망하고 나는 잘 되다 하는 그게 아니고, 누구누구도 잘 되고 나는 잘 되다, 누구누구도 건강하고 나도 건강하자 하는 원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바로 반야바라밀에 하려고 하는 공덕이 삭을 낸 것입니다. 삭이 냈기 때문에 그건 갖고 오면은 크게 성행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모든 소망심은, 소원심들은 그게 공덕이 받아 태어난 삭인데, 그 삭을 보지 못하고, 이게 지금 중생이 어떤 그 욕심이다, 이렇게 봐버리면은 그 삭을 밟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우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한량 없는 공덕을 갖고 태어났다. 나는 지금 현재 한량 없는 공덕을 태어난 그런 불성의 소유자다 하는데 눈을 떠져야 됩니다. 그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공덕의 소유자, 조금도 고를 받아야 할, 고등을 받아야 할 그런 범부가 아니고, 눈을 뜨고 보면은 하려고 하는 공덕에 놓여 있고, 내가 행복해야 할 마땅한 존재, 그런 존재의 눈을 떴을 때 내 앞에 그런 것이 나타나요. 언제까지나 나는 박복한 중생입니다. 구보사업 주셔서 그 속에서는 내 운이 열리지 않습니다. 제일 큰 공덕은 뭐냐? 내가 한량 없는 공덕의 소유자라고 하는, 아반야 바라밀의 소유자라고 하는 그 사실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을 떴을 때 바로 공덕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눈을 뜨자고 하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단 몇십 분간의 말씀을 듣고 눈이 번쩍 떠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아, 저런 말도 있구나. 아, 내가 하려고 하는 공덕의 소유자구나.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극락이구나 하는 그것에, 아, 저런 말씀도 있을 수 있네. 그렇게 생각은 되겠지만은 이것이 내 내면적으로 저 마음 가운데 깊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잘 안 들어와요. 듣고 나면 끝이에요. 그래서
법회가 법문을 한 달에 몇 번 하고 일주일마다 하고 하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그림의 떡을 보고 그림에 그려 있는 떡을 보고 내 배가 불러진다면은 우리는 사실 법문 들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는 어느 누구도 그림 속에 있는 떡을 보고 그 그림 속에 있는 떡을 먹어서 배가 불러지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떠냐? 법문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듣고 계속 희미해지면은 또 다음날 와서 법문을, 다음 주일에 와서 법문을 듣고 그것을 다시 확인하고 내 것을 하고 그렇게 되어 하다 보면 어느 날 뭐냐면은, 아, 내 생명이라는 것이 부처님의 한량 없는 공덕 생명이구나. 내가 지금 한량 없는 부처님의 공덕 생명 속에 그 환경 속에 놓여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지금 지어낸 사람이 아니고 이게 유마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느 날 아라한 존자가 생각하니까 왜 스가모니 부처님의 공덕 세계는 부처님의 세계는 이렇게 지저분할까? 온갖 그저 악이 우글거리고 산에 가면 그루터기나 바위 같은 게 많고 평균은 드물고 왜 이렇게 지저분한 세계일까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부처님께서 그걸 아시고 다 이렇게 이제 장치를 발가락으로 땅을 딱 이렇게 눌립니다. 그러나 그 앞에 아란 존재 앞에 아주 극락세 장엄 같은 그런 대장엄 국토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있으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보느냐? 이 스가모니 부처님의 공덕세가 얼마나 장엄을 보느냐? 하고 말하니까 봅니다. 이런 것이 유방경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눈을 떠보면은 내가 얼마나 휘황찬란한 정토에 놓여져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들은 그 세계를 내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념적으로 그런 세계 태어나야지 해서는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일단 부정을 하고 아, 부처님의 세계는 그런 세계다. 내가 그 세계에 태어나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염소를 했을 때 그 세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반냐 바라미를 염소하라는 도리입니다. 그러니까 현세적인 이익이든 아니면은 안욕따라 삼략삼부리를 얻는 것이든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지금 현재 마반냐 바라미를 염소하든 아니면 금강경을 읽든 아니면 반야식을 매일매일 독송을 하든 그 속에서만 그 세계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말을 듣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건 내가 노력해야 돼요. 힘써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새벽에 예불 하는데 참 나이 들어서는 좀 괜찮은데 한 20대, 30대까지는 참 잠이 많이 오잖아요. 새벽 예배가 제일 힘들어. 새벽 예배에 힘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새벽 예배를 빠질까 연구를 많이 해요. 불광사에서 제가 불광사 올라온 것이 82년도에 올라왔는데 저 부산 기장에 살다가 이제 올라왔는데 올라와서 이제 그때는 내가 제일 사형입니다. 사제들하고 이제 큰 스님 모시고 이제 사는데 사제들도 있고 이제 부전 스님도 있는데 여참은 예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어릴 때라 힘이 들죠. 예불을 안 해요 다. 안 하면 이제 혼자 예불하던 또 약이 오르잖아요. 약이 오르면 나와가지고 그냥 비상배를 불나면 그 올리는 그것을 이제 확 눌려 그러면 확 기층 전체가 그냥 온통 난리가 나. 그러고 또 잠을 깨우고. 그 정도로 새벽 예불이 힘이 드는데, 그런데 매일 왜 예불을 할까? 매일 왜 예불을 해야 되니까? 하면 하면 되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래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예불하는 그 자체가 뭐냐? 그게 수행이요.
예불, 아침 새벽 예불하는 그것을 제외해놓고 다른 그 수행이 없어요. 즉, 마반야 바라밀 염송하는 그거 말고 우리 삶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그 자리에까지 가야 우리 삶은 내 뜻대로 되는 겁니다. 내 뜻대로. 경전에는 유일은 보살이 나옵니다. 유일은 보살. 저 한강에 있는 여의도는 뭡니까? 여의도는 그 피로운 땅입니다. 피로운 땅에 대해서 여의도, 너나 가져라 해서 이름이 여의도요. 그런데 여의른 보살은 그게 아니에요.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보살입니다. 그럼 보살 가운데 그런 이름이 있어요. 여의른 보살.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보살. 그런데 우리 삶이 어찌 됩니까? 내가 여의른 보살이 되었을 때 신나잖아요. 내 뜻도 이루어져야 돼. 밥이 먹고 싶다면 밥이 생겨야 되고, 떡이 먹고 싶다면 떡이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아무리 원해도 원하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면 삶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간단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 생명이 마반야 바라밀 생명이라는, 내가 이 살고 있는 이 국토가 하려면 공덕 속으로 꽉, 공덕으로 꽉 차있다 하는 거기에 눈이 떠지면 되는 겁니다. 눈이 떠지면은 내가 원하는 것이 그대로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건 거짓말이 싶으죠? 그건 아닙니다. 정말 이 세상에 얼마나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그런 장엄세계인가 하는 것을 눈을 뜨면 볼 수 있어요. 아침에 요즘 같은 이런 싱그러운 아침을 맞이해서 눈을 자고 있는 사람은 그걸 못 봐요. 아무리 새가 참 새 소리가 요즘은 지저리는 소리가 참 좋아, 듣기 좋아요. 그 소리를 자고 있는 사람은 들을 수가 없어. 하루 듣지 못하면 하루 손해본 거 아니에요? 꾀꼬리 소리를 하루 못 들었으면 하루 손해본 거요. 잠자는 때 못 들었으면. 잠을 안 잔 사람이 그걸 들을 수 있어요. 그 싱그러운 아침 공기를 일찍 일어나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고 행복감을 져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착안하지 못하면 새소리가 안 들려요. 착안한 사람만이 들려요. 아, 새소리 얼마나 아름답다. 얼마나 요즘 연산홍이 피기 시작했는데 연산홍이 얼마나 아름답게 피는가 하는 것을 눈이 뜬 사람만이 보는 것이지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장엄스러운 이런 상황이 있었더라도 보지를 못해요. 그 눈을 뜨라 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게 마반야 바람을 염송하는 이유입니다. 염송을 하다 보면 어느 날 그것이 청고자연명처럼 하늘에 북이 서서 울리는 것처럼 항상 그 소리는 들리고 있으니까 들려지는 거예요. 야마구치 선생의 생명세상에 나온 야마구치 선생의 그 천의 음악 소리가 들렸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소리가 들려요. 실제로 우리가 듣는 그 음악 소리가 천상의 음악처럼 들려요. 모든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가 저 선녀가 춤을 추는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그런 걸 봤을 때 우리들 어떻게 됩니까? 그걸 봤을 때 모든 음악이 하늘의 음악이고 모든 사람의 자태가 선녀가 춤을 추는 그런 자태를 보여줬을 때 내가 지금 배가 좀 고프거렸으니 그게 배고픈 것이 대수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즐거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즐거움이 솟는 기쁨이 꽉 차있는 그 세상을 보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 말씀이에요. 너가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이 결코 악도의 세상이 아니다. 악도의 세상이 아니, 아주 그 제약의 세상이 아니라 이렇게 파라다이스고 극락세계라 하는 거기서 눈을 뜨라고. 그 눈을 뜨면 벌써 이미 생사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생사를 두려워하지만은 내가 본래 생사가 있지 않는 본래
한량 없는 공덕 생명, 한량 없는 수명을 파고 난 그 삶이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들은 하루를 즐겁게 살 수가 있고 기쁘게 살 수가 있어요. 그것을 이름에서 다른 말을 하면 구원이라 하는 겁니다. 구원. 어떤 종교에서는 말을 합니다. 신이 없는 종교는 구원이 없다 말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죠. 불교는 구원이 없다. 또 어떤 사람들도 불자까지도 그런 말합니다. 불교는 그냥 신이 없기 때문에 구원이 없다 말하지만은 그 구원이라 하는 것이 신을 믿는 종교에서는 구원을 얻으면은 저 천당에 가서 신의 오른쪽 무릎에 앉는 것을 구원이라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건 믿을 수가 없고 불교에서 구원은 이것입니다. 아, 내가 본래 죽지 않는, 내가 본래 한량 없는 부처님의 공덕 세계에 내가 태어났구나.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파라다이스구나 하는 거기에 눈을 뜨는 것이 뭐냐?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10년, 20년 묻더라도 여기에 눈이 떠지지 않으면은 영원히 구원을 못 얻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당장 얻을 수 있어요. 내가 생사가 영원히 사는, 생사가 없는 그 존재라고 하는 것, 내가 놓여진 세상이 극락시간하는 곳에 눈을 떠지면 그때가 바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간단한 겁니다. 그러나 말씀은 지금 제가 간단한 것이라 말합니다만 이것은 우리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는 결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내가 힘들더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30분이라도 20분이라도 마반야 바라를 염성하고 금강경을 읽고 그렇게 했을 때 내 앞에 내 귀에 천상의 음악이 들리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자태가 선녀의 몸짓으로 들리는 보여지는 겁니다. 그때가 어찌 되느냐? 내가 밥을 먹고 싶다 하면 밥이 생기고 떡을 먹고 싶다 하면 떡이 생기고 음악을 듣고 싶다가는 음악이 저절로 들려오는 그런 경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건 결코 이론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지어낸 말씀이 아닙니다. 실제로 부처님께서 보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믿고 정말 힘써 노력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런 극락시가 빨리 전개되고 천상의 음악이 빨리 들리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